안녕하세요. 올림포스 1의 11강 프랙티스 3번 마지막 지문입니다. 내신 대비용 영상이니까요. 단어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문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이 교재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내신 대비하는데요. 보통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리 이 단어는 알아두시고 수업을 할때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올려놓는 이 자료 뒤에 보면 한국말 해설도 있는데 요걸 미리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처음 푸는 게 아니고 두세 번 정도 보고 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 같이 적으시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수업하다가 요렇게 이쪽에다가 필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강의 존재는 뭐겠어요? 중간에 딱 멈춰 놓고서 옮겨 적고 옮겨 쓰고 이런 방법 되게 중요하겠죠.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1강 3번입니다. Men and women are often assigned roles for various social, political, historical reason 나와 있습니다. 문장의 동사는 are, 그리고 중간에 assigned가 동사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assigned role, 그러니까 할당된 역할들 이렇게 볼수 있죠. assign이란 단어를 볼까요? assign. 딱 보면 알겠지만 중간에 sign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sign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여기서 해,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의미로 할당시키다. 누군가가 사인을 해줬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요거 as 아닙니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고요. 발음 때문에 어사인인데 발음을 쉽게 하려고 assign 이렇게 s를 두 개를 붙여줘서 돼 있을 뿐인 거죠. 예외적인 거예요. 돌아옵니다. 밑줄 친 문장의 주어 man and woman 이 녀석은 밑줄 친 보어 그 자체이다. 남성들과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할당된 역할이다. often, 종종 역할들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역할, 여자라는 역할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남자다, 여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When these factors are inadequately understood, 부적절하게 이해되어진다면, 이러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they can appear to be quite arbitrary. 그것들은 appear to be quite arbitrary. 상당히 임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것들은 앞에 있는 요소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 자체가 상당히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역사적인 거 이런 거잘 모르게 되면 아 어쩌다 보니까 랜덤하게 그렇게 됐나 보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의 역사적인 이유와 역사적 혹은 환경적 문화적인 이유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임의적인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arbitrary 아래 적혀 있는 단어인데요. 임의적이라는 거는 언어의 임의성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을 부르는데, 자, 우리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남성들이 여성들의 갖고 있는 역할들을.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여성들이 하게 된 이유, 남성들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lthough sewing clothes for the family is thought of the women's work in North America. Sewing clothes, 즉 바느질을 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바느질을 해서 옷을 수정하고 옷을 고치고 제대로 꿰 입고 혹은 이렇게 털실을 짜는 것 자체가 여성들의 일이라고 북미에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절대로 sewing machine, 즉그 재봉틀을 만져본 적도 없고 fabric store에서 구매를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Among the Ecuador man and tradition Hopi Arizona. 애리조나에 있는 전통적인 호피족, 그리고 에쿠아도르라고 하는 동네의 사람들, 이 남자들은 are spinners, weaver, and tailor. 기본으로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다 섬유나 옷에 관련된 직업들이라는 것이죠. 자,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 비록 뭐뭐일지라도 얼도우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 빨간색 밑줄 친 문장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인 것이죠. 비록 북미에서는 여성들만 옷감을 다루지만
에콰도르 남자들이라든가 호피족, 곧 미국 안에 있는 애리조나에 있는 호피족들은 다 남성들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게다가 호피족 사이에서도 여성들은 are porters and not the man. 여성들이 바로 포터들이다. POT 무슨 뜻이죠? POT. POT 어디서 왔어요? 단지. 여기 포터에다 이렇게 쓰면 누가 돼? 해리포터죠? 그래서 도공이지 도봉.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바로 포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포터, 여성들이 다 해리포터가 아니라 여성들이 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문화에서 도자기 굽는 분들 보면 좀 남자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호피족들은 여성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not the man, 남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문화에서는 both men and women can become porters. 하지만 미국 문화에서는 남자들이나 여자 둘 다가 다 포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 사회에 있는 여성들은 have been virtually excluded from a number of occupations. 많은 직업에서 배제되어져 왔습니다. 배제하다가 동사로 exclude죠. 그래서 이걸 능동으로 쓰면 남을 배제시키고 제외를 시키는 건데 비동사를 붙이고 excluded가 되면 배제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배제되어지는 것 앞에 have 동사를 붙이고 been을 붙이면 완료 시제를 또한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배제되어져 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배제시키다, 배제되어지다는 수동이고 요건 완료죠. 이거는 시제적 개념, 언제인지 시간에 대한 개념이고 얘는 태적 개념,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개념이거든요. 이 둘을 묶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배제되어져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시험 문제는 중간에 이 부분을 내면 좀 너무 어려워요. 비를 갖고 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excluded를 excluding인지 아닌지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배제시키다라는 능동이면 동사 ing겠지만 맥락상 앞에 있는 주어가 배제되어지고 제외되어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excluding에 ing를 써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포인트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멈춰두시고 같이 적어두시고요. 3초 드립니다. 멈추세요. 1, 2, 3 끝났죠? 다시 돌아옵니다. 미국에 있는 여성들이 많은 숫자의 직업으로부터 말 그대로 배제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배제되어져 왔답니다. 많은이라고 적어놨네요. A number of, check. A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the number가 아니라 a number라고 적어두셔야 되죠. 많은 직업으로부터 배제되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jockey, 이거는 또 DJ, 뭐 예를 들어 뭐 디스크 자키 혹은 그 저기 말을 모으는 사람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엄파이어, 메이저 리그 야구에서의 심판. 생각해보면 야구 심판은 여자들이 없어요. 가끔 막 남미 이런 데 보면 뭐 미녀 심판 막 이래갖고 축구는 여자 심판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구 심판은 진짜 여자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근데 역사적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비록 남성들이 have no particular biological advantage over 여성들보다 더 좋은 뭔가의 생물학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없지만입니다. In performing these jobs 이러한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야구 직업을 야구 심판을 보는데 여성들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남자들이라고 해서 뭐 더 심판을 잘 보나? 더 집중력이 큰가? 보면 여자들이 더 집중력이 좋아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그 역사적인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직업을 너무 이쪽에만 몰아주고 어쪽으로 이런 쪽으로 몰아주는 게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치적인 배경도 있고 혹은 역사적인 배경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내용의 글인 것이죠. 자, 이 글은 갖고 있는 특징이 여러 가지 예시들이 중첩적으로 나왔고 그 예시에 맞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설명한 글입니다. 이 글도 갖고 있는 논리성을 무시할 수가 없을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for example과 moreover, 그 다음에
중간에 나와 있는 however 이런 녀석들, 맨 마지막에 these jobs가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순서 문장 삽입의 근거, 그리고 연결사 추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 자체가 많이 어려운 글은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은 맨 마지막에 있는 그 11강의 마지막 지문이고 practice 3번을 다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또 다른 내용들 이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강 3번이었습니다.